자, 봅시다. 16번. 일단 이거 문제 풀면서 해볼까? 첫 문장. 너네도 어색하지? 직접적인 접촉의 장점들. 보이니 근데 이거? 잘 보여? 보이니? 직접, 아씨, 미안해요. 갑자기 수준 떨어지게 수업을 해서 어쩔 수가 없어. 양보를 해드려야 돼. 하지만 수요일, 일요일은 저기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우리 토요일, 화요일, 토요일은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기서 하고 싶으면 수요일, 일요일로 와. 직접적 접촉의 장점들은 포함합니다. 그러한 경험들. 하면 이제 빈칸에 들어갈까? 간단하네. 직접 접촉과 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면 돼요. 하고, 요건 사실 이렇게 빠르게 풀 수가 있는데. 요 뒤에 지금 in a shared space, 공유된, 똑같이 다 같이 쓰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이 plug가 어릴 때 정말 plug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plug in 하면 어디에 연결되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연결되게 되는데 하고 뭐에 연결되냐, what 하고 요 call AB가 뜻이 뭐라고? call AB가? 그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요. 명사 두 개 쓰면. 그런데 A가 없지 그지? what으로 바뀐 거예요, what으로. 그래서 요 심리학자 대니얼이라는 사람이 존나 가족적이지? 찍고 있지? 야, 그 뒤에 잘 안 보일 텐데? 프로젝터가 작아서 앞에 앉아. 사람도 없는데. 좀 저기 앉아. 뒤에 잘 안 보일까 봐. 그래요? 아니 좋은데 이거 조그만 교실에서 나 조그만 교실에서 수업하고 진짜 오랜만이거든. 제일 처음에 2학원 왔을 때 조그만 교실에서 딱 요렇게 인원도 근데 오자마자 고3을 맡았거든. 오자마자 고3 수업을 해. 어이없게 새로운 강사한테. 그래서 고3 수업 했는데 들어갔는데 여기 딱 두 명 있었어. 두 명 요만한 교실에 진짜 요보다 더 조그만했어. 저쪽 원래 CN 저쪽 건너편에 조그만 교실 두 명 딱 놓고 수업을 딱 하면서 그 첫 수업을 첫 수업 CN이 와서 영상으로 기록도 돼 있어. 오랜만이네. 조그만 교실에서. 괜찮아 이것도. 조그만 교실에서 하는 거. 가족 같은 분위기. 저 너무 커 교실이.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씨발 이렇게라도 뺏겼네. 양보. 양보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우니. 어? 가장 영향력이 큰 선생님이 이제 들어온 선생님에게 좋은 시설과 강의실을 양보해드리고. 하지만 내일은 내가 쓴다. 인원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좀 더워. 프로젝터가 열기가 막 뿜어져 나가고 에어컨 내가 아까부터 계속 빵빵하게 틀어놓은 거거든. 좀 덥네. 다시 들어갈까? 달라할까? 나오시랄까? 그럴 낯도 없어. 그럴 낯도 없어. 저번에 나보다 등치 커. 감히 말할 수가 없어. 자 보자. 그래서 여기 심리학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 뭔가 예시나 상세한 설명이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쭉 보고 마지막에 정리될 수 있다. 역적 뒤에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요기 읽고서 요걸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풀려면. 우리 이제 순서대로 읽어보자고. 뭐. 자, 공유된 공간에서, 다 같이 쓰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연결돼요. 바로 심리학자 이 사람이 불러왔던 것에 연결되는데 뭐라고 불러왔던? 여러분 뉴런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뉴런? 뭐였지 이게? 신경, 머니 흥소로 그러면 신경적인 신경. 신경상의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이라 불린 것에 사람들은 연결이 되게 돼요. 이게 신경상의 무선 인터넷이 뭐냐? 모르겠지? 본격 설명한다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피드백의 루프라는 건 여러분 그 어떤 거냐면 저기 뭐죠? 놀이동산 가면 훌라후프, 훌라후프래. 놀이동산 가면 저거 있죠? 청룡열차. 여러분 뭐라 그러니? 청룡열차 내 시대 때 뭐라 그러니 너희들은 뭔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니? 그거 저 롤러코스터 저희 땐 청룡열차였어. 요거 있죠 그죠? 요 구간 있죠 그죠? 요게 영어로 뭐냐? 룹 더 루비 영어에서 룹이라는 건 요런 형태로 룹이라고 그래. 고리 돌지 그지? 순환 구조 이런 거. 그래서 요 룹은 순환 고리라고 하죠. 순환 고리. 자, 신경상의 무선 인터넷이란 바로 피드백의 순환고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순환고리는 cross 뭔가 넘어요. 바로 피부와 skull 뜻이 뭐죠? skull 뭐지? 두개골. 피부와 두개골의 장벽. 피부와 두개골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physical을 이렇게 쓴 거야. 신체상의 장벽을 넘어요. 누구 사이에서? 몸과 몸 사이에서 신체상의 장벽을 process 뛰어넘는
피드백의 순환골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을 졸라 그렇게 썼어. 이런 얘기야.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우리 친구들처럼 같은 공간에 있으면 뭐다? 서로 간에 여러 가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환골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명사도 되지만 지금 접속사 주어가 온 걸로 봐서 동사자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 원래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쳐졌는데, 저기는.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진짜 뭔가 하나하나 존나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 빨리 나오시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동사예요. 뭐니? 비디오 테이프 동사로는 영상 촬영하다예요. 과학자들이 영상 촬영할 때 대화를,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그 영상 촬영한 대화들을 속도를 늦출 때 목적은 뭐냐면 프레임은 그 영상 촬영의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장면마다 뭐 관찰해 보기 위해서 속도를 느리게 재생했을 때까지가 외드는 목표고, 자, 그렇게 느리게 봤더니 그 과학자들은 감지했습니다. 바로 동시성을 감지하게 되었는데, 그 동시성이란 누구 사이에서? 바로 non-verbal element, 비언어적 요소들 사이에서 동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아까 쉽게 말한 걸 또 어렵게 풀어낸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더니 뭐 하더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더라, 자기도 모르게. 또 동격 설명. 이 비언어적 요소들이란 뭐냐면 바로 공유된 리듬을 말하는 것인데, 이 리듬은 매우 많이, like는 동사 아니겠죠? 동격 설명이기 때문에 매우 많이 그 비트, 박자와 상당히 닮아있는 공유된 리듬이 있었습니다. 이 박자는 무슨 박자냐면 안내하고 인도하는 박자인데, improvisation이라는 거, 즉흥 연주는 이건 외우세요. 이 단어는. 왜냐면 예전에 이 단어 안 준 채로 3월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improvise가, improvise란 동사가 이게 즉흥적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improvise.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임시 변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임시 변통하다. 즉석에서 어떻게 활용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improvise란 동사에서 온 명사라서 즉흥 연주, 음악이기 때문에. 뒤에 재즈 얘기 나와서. 그 improvisation이라는,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박자가 똑같냐면, 이 박자는 바로 재즈라는 음악에서 즉흥 연주를 인도하는, 이끌어주는 박자와 똑같은 공유된 리듬이 나왔습니다. 재즈에서의 즉흥, 봐봐. 재즈에서의 즉흥 연주가 주는 느낌 어떠니? 뭔가 되게 규칙적이고 알아보기 쉽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면 되게 불규칙적이고 변칙적이고 뭔가 즉흥 연주니까 뭔가 파악하기 힘든 불규칙적인 이라는 얘기예요. 이 박자는 뭐다? 재즈에서의 즉흥 연주와 똑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공유되는 요소들이 있더라. 비언어 요소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직접적인 접촉과 경험과의 관계예요. 공유된 공간에 같이 있었더니 사람들이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게 마치 재즈의 불규칙적인 즉흥 연주 리듬처럼 굉장히 복잡한 걸 주고받더라, 이런 얘기라고. 복잡한 걸 주고받더라.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봅시다. The movement. 자, 요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요. 강조로 유정이 해보자. 예. 그 자체가, 강조니까 움직임들 그 자체가. 자, coordinate 이라는 단어 외운 적 있죠? 뭐였지? 조정하는. 오케이. 그럼 BPP니까는? 조정됩니다. 뭐로 조정되냐? 어디 안에서 조정된대. 요, 이 second 1초에 1초. 1초의 fraction으로 외웠죠? 부분. 그죠? 그 부분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1초의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0.00 몇 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뇌는 take in, 원래 뜻이 뭐지? take in 뭐죠? 흡수하다는 뜻이 있고, 데이터니까 뭐니? 우리의 뇌는 받아, 정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략. 대략, 자, on the order of는 이런 뜻이에요. order가 이게 정도란 뜻이기 때문에 대략이라는 뜻으로 주어지고, 대략 어느 정도? 밀리는 천분의 1입니다. 천분의 1초 정도로. 아니면, 마이크로부터 100만이에요. 100만분의 1초 정도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데이터를 우리 뇌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우리 뇌는 아주 짧은 순간의 데이터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인식할 수 있구나 라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와요. 그러다 문제는 뭐냐? 서준이 해볼까? 이게 중요한 거지. 뭐지? conscious 뜻이 뭐예요? 잘 안 보니? conscious 뭐지? 의식적인 이고, 자, process 가려면 동사로 뭐라 그랬죠? 동사로? 명사로 가죠. 동사로 뭐라 그랬니? 항상 말했잖아. 동사로는 처리하다, 음식이면 가공하다. 그 동사가 동명사,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야 이건? 뭐예요? 과정이 아니라 처리입니다. 음식이면 뭐가 돼요?
가고 그렇게 돼.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뇌 자체는 아주 조그만 것도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의식적인 뭐야? 처리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의식하면서 처리하는 거. 뭐의 정보의 의식적인 처리. 정보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것은 발생한다. 어디에서 발생해? 자, compare가 비교하다죠? 비교적 느린 머니, 무슨 단 세컨즈 머니건 위에 있는 초를 바꾸고 뭐야? 시간을 하자. 비교적 굉장히 느린 비교적 100만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 말고 이거보다 느린 시간이니까는 뭐 1초, 2초, 3초 정도 되는 이거보다 더 긴 시간, 더 느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있어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비교적 느린 시간에서 의식적인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뇌 자체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도 뭔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보 처리한다는 거, 의식하는 거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없다. 우리가 의식하는 건. 그래서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위에 나왔던 뭐 같은 공간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할 때 비언어적 메시지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자신의 생각들은 can 아마도 track 추적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 복잡성을 추적할 수 없을 거예요. 뭐의 복잡성? 보세요. 갑자기 진짜 춤이 나올 리가 없지. 여기서 말하는 댄스란 위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을 지금 재즈의 음악으로 묘사한 것처럼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댄스는 바로 춤과 같은 움직임, 복잡한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춤추는 듯한 춤추는 듯한 움직임의 복잡성을 우리 자신의 사고, 생각들은 아마도 추적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보자. 우리가 잡아낼 게 직접 접촉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경험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직접적인 접촉의 장점들은 경험을 포함하는데 이 경험이랑 직접적인 접촉을 할 때 어떠한 경험이 발생한다? 바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의식적인 사고는 굉장히 느린 순간에 일어나는데 실제로 의사소통할 때는 굉장히 빠른 복잡한 단계로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register가 원래 뜻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등록하다는 거죠. 그렇죠? 단체나 어떤 프로그램에 여기서는 알아채다는 뜻을 쓰였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챌 수 없는 경험들이 직접적인 접촉의 장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의식적으로 알아채기 힘들다. 왜냐면 우리의 뇌는 비교적 우리의 의식적 사고는 비교적 느린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단속을 우리 자신의 생각들은 아마도 그 댄스, 이 말은 댄스는 그 움직임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의 복잡성을 추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식할 수 없다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인식할 수 없다. 그 다음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할 건?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할 건? 익숙해져야 돼. 근데 비교적 빨리 적응을 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18번으로 갑시다. 자, 방금 질문은 좀 어려워. 그럼 주제가 뭘까요? 너? 방금 17번이 유정아. 주제가 뭘까? 아까 전에 한 거야? 뭐라고 하래? 첫 문장의 주제였는데? 소준아 뭐라고 하래 주제? 첫 문장 할 때 저 없었어요. 아 그러니? 소준아 뭐라고 할래? 아 이거 지우는 것도 오랜만이야? 그러고 보니 전자칠판이 존나 좋은 거 이거. 주제가 뭐니? 방금 17번입니다. 접촉은? 움직임? 직접적인 접촉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은 우리 모두, 인간이 모두가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험을 야기시켜 내리는 얘기예요. 직접적 접촉에서. 같은 공간에 있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좀 쉬워요. 덥지. 요 뱃은 박치가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면 야구방망이를 말합니다. 야구방망이의 소리는 딱 하는 소리. 클럽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영어에서 막대기 형태로 돼서 휘두르는 형태 있죠. 전부 다 클럽이라고 그래요. 골프채도 클럽. 그래서 클럽이라 하자. 클럽이나 라켓, 테니스 라켓 같은 거의 소리처럼 야구방망이의 소리는 가져요 강력한 심리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선수에게 말이죠. 자, 그 뒤에 다이 해볼까? 임팩트가 원래 뜻이 뭐지? 임팩트가 우리가 배우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예요. 근데 우선 이제 흐름상 뒤에 나무 야구방망이에 갖다 부딪히다는 동사로 이렇게 해보시고 공은 make 만든다 무엇을? crack 원래 동사로 많이 crack
쪼개다, 그죠? 부수다. 의성어로 쫙 하고 갈라지는 소리, 이제 뭐 탕 하는 소리를, 탕, 쫙 하는 소리를 멋진 소리를 만들어내요. 뭐 할 때? 그치? 자, 요거는 뭐죠? 히트죠. 뿜뿜이다. 그리고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생략된 주어는 볼이에요. 그래서 공이 적절하게 힛 맞춰질 때 말이죠. Why 반면에 hollow 모르겠지. 근데 미치고 나죠. hollow 뜻이 뭐지? hollow 다른 지방에 나온 적 있는 고3들은 알아야 되는데 hollow 뜻이 뭐니 이거? 유정아, 야, 텅 빈. empty는 비슷해요. 다른 지방에 나왔어. 저거. 반면에 그 다음 배트는 핑, 동사야. 의성어. 핑 하는 소리가, 띵 하는 소리가 나요. 뭐처럼? 종처럼 띵 하는 소리가 나요. 동사입니다. 자, 보자. 관계 없는 문장 찾아볼게요. 몇몇 선수들은 선호해요. 경기하는 것을 바로 나무 배트 리그에서 경기에서 경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단순히 그 이유는 배트의 탕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인데 좀 더 진짜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좀 더 그 배트처럼 들리기 때문인데 어떤 배트냐면 핑크예요. 사용되는 배트인데요. 메이저리그 선수에 의해 사용되는 배트 같아서 실제로 나무 배트를 선호합니다. 자, 1번 관련 있죠? 나무 배트의 소리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왜 들어가느냐. 앞에는 야구 선수의 예시였죠. 뒤에 또 다른 예시인데 테니스 선수의 예시로 넘어가면서 마찬가지로 공이 맞는 소리에 대한 얘기하거든. 똑같은 예시예요. 선수만 바뀔 뿐. 요때 이제 요걸 쓰고 동요 뭐가 있지? similarly 말고 뭐가 있죠? likewise 또 뭐가 있었죠? in the same contents 그 다음에 by the token만 기억나? by the same token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나 이걸로 쓰니까 글씨 꽤 잘 쓰지? 전자지판보다 전자지판 나중에 여러분 써보세요. 글씨 쓰기 정말 힘들어요. 저는 되게 잘 쓰고요. 전자지판은 서툰 이유가 없어.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매우 자 fussy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매우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힘들게 하는 기억나는 거 없니? 힘들게 하는 최근에 외운 거 중에 기억이 뭔지는 아는데 기억이 안 나. demanding 기억나죠, 그죠? 이것도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완벽한 동의는 아니지만 he is she is so touchy. So touchy 이렇게 she is so touchy 이게 뭐냐면 손이 많이 가 까다로운 이런 뜻이야 touchy 비슷한 뜻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자 프로테니스 선수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워요. 그 소리에 대해서 바로 the shot 그 치는 딱 치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 서준이 해볼까? 그 프로테니스 선수 자 2번 일단 소리와 관련이 있었죠? 3번도 관련이 있는 거죠. 절반 정도가 스트링 뭐라 그랬죠? 스트링? 줄 그러니까 기타에 매달리는 줄 있죠? 그래서 탐 소리 나 그런 종류의 줄을 스트링이에요. 줄, 진동,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데 목적은? 그렇지 A를 to B로 뭐를 뭐로? 핑 하는 소리를 쿵 하는 약간 둔탁한 소리로 바꾸기 위해서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지 보세요. 그러면 선주가 일단 아더가 되면 틀린 이유는 뭐야? 뒤에 앞에 뭐 옆에 위에 뭐 아니야 아더랑 디아더 차이는 뭐니? 디아더는 언제 써?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두 개라는 범위가 나와서 원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 그죠? 나머지는 뭐야? 정해져 있는 다른 놈이라고 해서 디아더를 반대편에 덜어 붙여야 돼요. 정해져 있어. 근데 원이 앞에 안 나왔는데 근데 뭐가 나오는 순간 절반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사실상 두 개라는 범위 주어진 거잖아. 절반 빼면 뭐, 무조건 뭐 남아요? 나머지 절반. 그래서 디아더 해프가 돼야 돼요. 디아더 해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예전 고3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게 doesn't가 되면 왜 안 되지? 유정아? don't가 왜 꼭 돼야 되지? 해프는 절반이니까 전체를 보면 단수가 될 수 있잖아. 너스트 맞지 않아?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꽤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걸 풀려면 앞에 어디? 그렇지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그럼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uses가 되면 틀렸다. 그 이유는 have가 주어가 아니라 have는 단복 설정 못합니다. 주어는 누구야? 대리거든. 이게 주어 역할을 하거든. 복수니까는 use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런데 보세요. 그럼 얘가 뒤에 거랑 뭔 상관이냐? 마찬가지로 뒤에 하나 해프가 나왔지. 해프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뒤에 원래 있었는데 생략된 게 누구예요? 오브 댐에 원래 있었거든. 근데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거든. 복수기 때문에 don't가 반드시 돼야 돼. 요게 예전에 고3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어요. 애들 많이 들었습니다. 자, depending on 뜻이 뭐지? depending on 뜻이 뭐죠? 뭐뭐에 달려있다면 기억나지. 뭐니? 이렇게 쓰면, 분사로 쓰면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라는 뜻으로 according to랑 비슷합니다. 뭐뭐에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뭐에 따라서 바로 그 선수들이 be 이거 또 나오네? 이게 어법 낼게 맞다. be accustomed to의 to는 뭐라고 이건? 전체에서 뭐뭐에란 뜻이로 뭐뭐 하는데 그래서 ing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 선수들이 듣는데 익숙해진 것에 따라서 절반은 저거 절반은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이 맞는 소리에 대한 그리고 4번은 다혜가 해석을 해보고 4번이 틀렸는데 주제가 뭔지를 잡아볼까? 4번? 라켓 좋아요. 라켓 핸들들이 그렇지. 별 나쁜 나쁜 조건도 되고 상황 상태 나쁜 상태일 때 요거 되겠네? 요거 되겠네? 가능하다. 선수들이 뭐 하는 거? 잃어버리는 거. 무엇을 잃어? 그들의 그립이 명사로 쓰였네. 뭐니? 손 잡는 그 자세. 그들의 뭐라 그럴까? 그 그립이라 하자. 그대로 쓰자. 그들의 그립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뭐더 번에? 스트로크가 뭐죠, 여러분? 스트로크가 뭐지, 이게? 스트라이크라는 건 알죠? 뭐니, 이게? 스트라이크. 치다, 때리다. 그죠? 이걸 명사형으로 쓰면 스트로크가 되게 돼요. 뭐다? 수영에서 스트로크는 팔 한번 내저을 때. 수영법. 이렇게 되고. 야구에서 스트로크는 뭐니? 방망이 한번 휘두르는 거. 테니스에서 스트로크는 공 한번 치는 거. 그 정도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어떤 스포츠는 다 씁니다. 한번 뭔가를 들고 팔이든 뭐 휘두르는 거를 스트로크랍니다. 그래서 그냥 스트로크라 해도 돼요. 스트로크라고. 원래 굳이 해석하면 탑법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스트로크를 하면 돼.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다시 말해서 팔을 휘두르는 동안에 그들이 손에 꽉 쥔 걸 꽉 쥔 게 풀어질 수도 있어요. 뭐가 안 좋으면 바로 핸들이 좋지가 않으면. 그리고 칠 수 있어. 누구를? 또 다른 선수한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4번은 주제가 뭐다? 뭐의 중요성? 테니스에서 라켓의 핸들 상태의 중요성에 대한 글자. 소리라는 얘기 전혀 없죠. 그래서 안 되고. 자, 그 다음. 이슨 위에 있는 요구를 받으시면 돼요. 진동 제어 장치를 사용해서 소리 바꾸는 거. 자, 그것은 근데 그 운동에서 퍼포먼스 뜻이 뭐라고? 운동에서 퍼포먼스는 운동, 수행 능력 등을 말한다고. 자, 그렇게 소리, 진동 소리 장치에서 소리 바꾸는 것은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그 라켓의 어떤 수행 능력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뭐 이거 진동 장치 한다고 뭐가 공이 더 빨리 나간다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허용 안 하겠지, 그지? 차이가 없고 그건 차이 없지만 만약에 그 치는 것이 뭔가 잘못된 소리가 나게 되면 그 잘못된 소리가 나는 건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소리를 조율한다. 질문의 주제는 유저. 재밌는 주제? 제어 장치. 그거 너무 세부적으로 넣었어. 스포츠에서 공이 맞을 때 소리가 끼치는 영향 이렇게 잡아줘야지. 그치? 야구도 나왔고 테니스도 나왔기 때문에 소리 제어 장치만 들어가면 테니스 예제를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일반인 상식과 달리 공이 맞는 순간에 소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선수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23번으로 좀 넘어갑시다. 오늘 테스트 3까지 다 할 수 있을까? 다 준비해놨는데. 자, 23번 이렇게 또 소소하니까 좋지. 얘들아 해석 순서도 바로 들어오고 저랑도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자, 볼게요. 너무 가까워. 나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수업을 한 게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저 이제 저쪽하고 넘어가면 거기서 또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 명, 세 명 더 수업하겠지. 이렇게 놓고서 또 자기소개 하면서 저희 놀러 와도 돼요? 존나 멀어. 놀러 와서 뭐하게 야, 이 사람한테 배우지 마!
너 내 6월 점수 몇 점인지 알아? 오지 마! 자, 요약된 거 먼저 볼까요? Controversy 뜻이 뭐니? Controversy 뭐예요? 야, 이거 알아야지. 논쟁. 몇몇 논쟁에도 불구하고 A는 뭔가 동명사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이건 야 이건 이것만 읽어도 답 나온다. 이것만 읽어도 봐봐.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 예시들에 의해서 예시는 1번과 2번인데 LED. 야 LED 왜 써? LED 전기 아끼잖아, 그지? 존나 밝고 전기는 존나 적게 먹고 LED의 예시와 캘리포니아 정책 위에 나오죠. 캘리포니아 정책의 두 예시에서 보여지듯이.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하는 것은 다음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에너지 소비를 뭐 줄일 수 있다. 뭐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 그렇게 풀 수 있네. 뭐 문제라고 이걸. 자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그렇게 풀면 돼요. 처음부터 예시고 마지막 보면 이게 뭐 좋아졌다 이게 다 바로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쉬워요. 2014년 10월에 세 명의 연구원이 땄습니다. 바로 받았는데 노벨상을 말이죠. 노벨 물리학상 대박. 그들의 어떠한 일, 작업에 대해서 LED를 처음에 개발을 해서 LED는 요거 줄임말이에요. 빛이, emit 뜻이 뭐지 이거? 줄임말 몰랐지? emit, 방출시키다.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가 뭐냐면 구체, 조그만 구체를 다이오드.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이걸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에요. 자, 그 상을 announce가 뜻이 뭐죠? announce, 발표하다. announce. 그 상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스웨덴 무슨 과학 아카데미는 노릿 언급하고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럼 replace A with B예요. 그 발광, 뭐랄까 전구라죠. 전구와 형광 등을 LED 등으로 LED로 교체하는 것이 야기시킬 거라고 발표 주목 언급을 했어요. 엄청나게 매우 엄청난 감소를 야기시킬 거라고 바로 전기의 필요성에 대한. 조명을 위한 전기 필요성의 감소를 야기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기를 많이 아껴줄 것이다. 그래서 효율성을 늘린다가 바로 도출이 되죠. 서준이 해볼까? 이러한 진술이지. 이 사람이 말한 거. 이러한 진술은 트리거 배웠죠? 뭐라고? 촉발시키다. 약시키다. 촉발시켰는데 무엇을? 자 라이브도 보세요. 라이브는 뭐지? 동사로는 살다. 명사로는 생활, 삶.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얘는 형용사가 돼요. 라이브리 뜨지만 생생한 거지. 어? 야 생생한 우리 동의어 몇 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생생한? vivid 말고 여기서 그 vivid는 색깔이 명확한 이런 뜻이잖아. 이거 막 그거 말고 지난 시간 말고 지난 시간에 생동감이 있는 어? 애니메이티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 그거 말고 활기찬 V로 시작하는 거. 아, vigorous 해도 돼요. vigorous 해도 되는데, 오케이. vigorous 이제 막 정력적인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거 너희들 안 했니? 너희 아니었나? vibrant? 너희 아니었니? 고인류적이었구나. 미안해요. 이제 고인류적 안 할게요. 헷갈리지 않을게요. vibrant 비슷한 단어예요. 생동감 있는. 자, 계속 해보자. 그럼 계속. 이 진술은, 이 말은 야기시켰는데 무엇을? 생생한 토론을. 뭐에 대한? 자 보세요. 리바운드. 농구할 때잖아. 뭐니? 리바운드가 뭐예요? 골대 맞고 튕겨 나온 걸 다시 잡아내는 거지. 그래서 리바운드는 다시 튀어오르다는 동사 뜻이 되고 명사로는 다시 튀어오른 거.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반등이란. 반등이란 말 아니 반등?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를 찍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온 반등이라고 해요. 반등. 그래서 반등 효과에 대한 토론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반등 효과는 뭐냐? 요거부터 할까? consumption 뭐예요? 야! consumption 뭐야? 대박! 대박! consumer 뭐니? consumer 소비자 왜? consume이 뭐예요 이게? 동사로 소비하다 음식이면 섭취하다 뭐예 그러면? 소비 뭐해? 에너지 서비스의 소비에 있어서의 증가. 다시 말해서 뭐 전기를 많이 쓰는 거. 전기 많이 쓰는 거. 근데 이 서비스는 종종 아 예 예. 하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 이 증가는 종종 발생하는데 뭐 하면서 새롭고 efficient 효율적인 기술이 adapt는 뭐라고 채택
하다. 새로운 기술이 채택되게 될 때 주로 나오는 게 뭐다? 바로 에너지, 이 관련 에너지를 갑자기 많이 쓰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반등 효과 되는 얘기. 어? LED 기술이 나왔어? 사람들이 어 이거 전기를 많이 절약해 준대.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계속 틀어놔서 에너지 소비가 올라가게 되는 얘기가. LED가 나와서 어떠한 토론이 나오게 됐냐? 야, LED 때문에 오히려 전기 소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토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반등 효과라는 걸 내밀면서. 그럼 이제 결과는 실제로 먼저 볼까? 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추럴 머시기 일하는 대답을 내고 이 사람은 리토트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틀렸다 이런 얘기야. 반등 효과로 에너지가 더 소비되고 이런 거 없다. 반박을 했는데 good이라는 건 여기서는 뭐 상당한 꽤 좋은 에너지 효율 정책은 deliver 뜻이 뭐라고? deliver 뭐라고? deliver 전달하다. 동의어 뭐가 있다고? convey가 있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요거 잊지 말라고 그랬지. communicate 이란 동사가 의사소통 말고 목적어 왔을 때 전달하다는 뜻이 된다고. 자, 다시 뭐라고 반박을 했냐? 훌륭한 에너지 효율 성 정책은요 전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바로 그 반등 효과의 정반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봐요. 진짜로 좋은 에너지 효율 정책이 있으면 반등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고 해도 에너지가 오히려 절약된다 하고 콤마 웨어를 뭐로 바꾼다고? 콤마 웨어는 엔드 대열로 바꾸죠. 대열은 앞에 있는 요 정반대를 받으시면 되고 이 반등 효과의 정반대 경우에서는 어디로 약간의 에너지 효율성이 야기할 수가 있는데 더욱 약간의 아주 조금만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가도 더욱더 많은 바로 에너지의 사용과 공해에 있어서의 더욱더 많은 감소를 오히려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책만 훌륭하면 기술만 훌륭하면 반등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시를 보자. 여기서 문제가 확실히 풀리죠. 아, 뭐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뒤에 예시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다행히 해보자. 영영문 생각해보세요. 예시를 들겠다는 얘기예요. 뭐에? 뭐를 생각해봐라?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콤마 위를 또 나왔지. 뭐로 받는다고?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vigorous 나왔네. 그치? 뭐라고 이거? vigor 이게 뭐라고? 활력, 에너지. vigorous 뭐다? 활력 넘치는, 생생한, 행동감 있는. 활력 넘치는 효율성 정책들이, 다시 말해서 좋은 정책들이 have been in place, 시행이 쭉 되어져 왔는데 결과는 좋겠니, 나쁘겠니? 결과는 좋겠지, 좋은 정책이니까. 얼마 동안? 수십 년 동안. 자, 문제 끝나고 분사구문으로 그러면서 야기시켰습니다. 무엇을? 요거부터? 감소를 야기시켰습니다. 이 감소란 비교급 감소예요? 훨씬 더 큰 건데 뭐보다? 자, 프로젝션이 이런 예상이라는 뜻이죠. 예상 전망. 뭐해? 에너지 절약, 전기 절약의 단순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예상 어느 정도 했는데 그 절약할 거라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성공을 했더라. 그러니까 반등 효과란 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만 좋으면 관련 정책만 훌륭하면 반등 효과는 일어나지 않아. 자,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의 전반적인 목표는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용하는 것인데 에너지를 좀 더 생산력 있게 그리고 또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이 목표가 has a loss, 잃지 않았어요. 그 목표 본인의 효과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등 효과에 의해서 말이죠. 마지막이 이것도 뭐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정책에서 반등 효과란 없다. 뭐만 잘 되면, 관련 정책만 훌륭하면. 이 질문의 주제예요. 24호번으로 갈까요? 24호번. 자, 24호번까지 하고 잠깐 쉬자. 자, 이거는 쭉쭉 읽어가면서 합시다. 연결하기 때문에 첫 문제 제가 쭉 읽으면서 이 뒤에 한번 해석을 시켜볼게요.
자, 우리의 21세기 기술들은 예를 들자면 인터넷 같은 거 말이죠. 가집니다. profound 뜻이 뭐예요? profound, 심오한, 대단한. 심오한 implication은 뭐라고? imply라는 동사죠. 그렇지, 암시하다, 내포하다. implication 명사로 암시, 내포된 뜻, 숨겨진 의미. 다시, 심오한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방식에 대해서. 이 방식이란 how가 생략된 거예요. 뒷문장이 지금 완전한 거든. 우리가 우리의 언어 속에서 단어들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심오한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 우리의 언어를 일부 바꿨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pre니까 pre는 뭐라고요? pre는 before, 이전. 뭐 이후는 뭐지? 뭐 이후? pre의 반대말로 pre는 before, 뭐 이전. 이후는 뭐 이후? 바로 반대말 post. 이게 몇 번 나왔어요. 뭐 이후 post. 그래서 후손형으로 뭐라고? 이후에 나온 존재들. 후손형으로 뭐지? post가 나오는 post, posterity. 후손형으로 post가 들어가면 뭐 이후라는 뜻이에요. 자, 인터넷 이전 시대에, 인터넷 어떤 시절에? 제 때 이랬, 저 때가 이랬는데 제 인터넷 처음 나온 게 제가 처음 접한 게 97년도예요. 97년도에 그 당시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딩 친구들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삼촌이 부동산을 했거든. 부동산. 그래서 밤마다 부동산 전역된 장사하니까 삼촌한테 허락받아서 부동산 보고 가면 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런 거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이 전화선 연결해서 하면은 막 요금이 막 졸라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막 그거 모르고 집에서 전화선 끌어다가 컴퓨터 꽂아고 했다가 한 달에 전화비 뭐 200만원. 그 당시 200만원 지금 한 1000만원도 되는 가치거든. 막 그런 집도 나오고 뉴스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굉장히 희귀하던 시절에 전때가 이랬어요. 보세요. 인터넷 이전 시절에 The Hard Copy Dictionary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두꺼운 정도, 두꺼운 느낌. 두꺼운 정도 보세요. 두꺼운. 되게 딱딱하고 두꺼운 그런 사정이 항상 Serve as 뜻이 뭐라고? Serve as 뭐뭐의 뭐뭐의 역할을 하다. 동의어 두 개 뭐가 있다고? act, as하고 또 뭐가 있다고? function, as가 있고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꺼운 책이 항상 역할을 했습니다. 뭐? 최종적인 authority 뜻이 뭐니? authority, 권위, 권위자 다 돼요. 최종적인 권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권위자? 바로 언어가 어떤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사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인터넷 이전에는 사전이 다 결정했죠. 그럼 반대로 인터넷 이후에는 누가 결정한다 이제? 인터넷이 결정한다가 질문의 주요 요점이겠지. 그 다음, 자, 그 권위자들은요. 사전의 권위자, 다시 말해서 사전 편찬자들은 전통적으로 도달해왔습니다. 그들의 정의에 도달했는데 도달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의 깊게 분석함으로써 도달했어요. 바로 가능한 한 많은 예시들을 분석함으로써. 뭐에 대한 예시냐면 어떻게 특정 단어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분석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사전이 편찬됐다. 자, 몇몇 복잡한 단어들이 이 단어는 발견되는 건데 어떠한 표준적인 책상에 놓여진 사전, 일반적인 사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되는 일부 복잡한 단어들은 갔는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뭐만큼만은 바로 아홉 개나 열 개의 가능한 명사입니다. 용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단어 몇 개가, 단어 하나가 아홉 개나 열 개의 뜻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take라든지 뭐 열 개 이상 되죠. 그러한 많은 뜻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혹은 동안에 심지어 이러한 정의들은 많은 뜻을 갖긴 갖지만 fail to cover 뜻이 뭐라고? cover 덮다 말고. 저번에 드리겠어요. cover 뜻이 뭐라고? 이러한 많은 정의들은 모든 가능한 용도들은 바로 뭐다? 다루다 해야 한다.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아홉 개, 열 개까지 되게 많은 뜻이 있는데 그걸 사전에 다 실을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물리적 공간에 한계가 있잖아. 사전이라는 건 종이로 책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용도를 다 집어넣으면 단어 하나마다 뭐 예시부터 다 집어넣으면 사전 두께가 어떻게 돼? 이만해지겠지. 세상에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는 얘기. 그 뒤에 그 얘기 나와요. 자, 사전 편찬학자인 이 사람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는 보여줬는데 1년에 랜덤으로 선택된 지문들에서 이 지문은 현대 소설에서 선택된 지문들에서 13%의 noun 뜻이 뭐예요? 명사. verb는 동사. adjective는 뭐죠? 얘는
앞에 있는 A 따서 형용사로 해서 형용사. 부사는 뭐죠? adverb입니다. adverb. 그래서 요 A만 따는 것이고. 자, 다시 명사와 요 사전 최근까지 봤더니 13%의 사전에서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이 방식이란 바로 큰 책상에 꽂혀 있는 사전에는 발견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져. 무슨 얘기야? 사전에 이 단어의 모든 쓰임이나 용도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런 얘기. 없더라. 그 옛날 사전에는 모든 단어나 이런 것들이 쓰임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땠어?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결정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었어? 사전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쓰는 소설에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한 정의가 전부 다 제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전이 있던 시절에는 그 쓰임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더라.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Major shortcoming. Shortcoming 뜻이 뭐죠? Shortcoming 뭐예요? 모릅니까? 동의어 defect 명사로. 더 모르겠니? 뭐요? 결정. 자, 해석을 해보자. 요거 유정 해볼까? 여기부터? 사전의 결정은 요거 어떻게 하라고? 다음과 같다. 자, 뭐냐 결정이? 제한된 공간이 있다는 거다. 공간이 제한됐다는 거다. 어베어너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됐다 이렇게 돼요. 하고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됐다는 건 사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표현이 나온 뒤에 투부정사는 항상 그 결과 뭔가 하라고. 그 결과 give 줍니다. 무엇을? 단지 단지 이거부터 어떻게 단어들을 사용할지에 대한 그냥 샘플, 표본만 준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예시가 풍부하다 부족하다. 공간이 제한돼 있어서. 자, 보세요. 여기 자 A에 연결로 넣는 게 나왔어요. 정리해야 돼. 옛날 사전의 단점은 뭐다? 물리적 공간이 제한돼 있더라. 곧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더욱더 많은 contemporary 외워죠. 뜻이 뭐지? 현대의 혹은 동시대의 명사로 동시대 사람도 돼요. 자, 현대 용도들이 있는데 더욱더 많은 이 용도란 어떤 용도냐면 결코 make it이라는 단어 우리가 본 적 있어. make it 뜻이 뭐지? I think 영화에서 이제 그 저기 뭐죠? 타이타닉 아니 타이타닉 아니? 영화에서 그 마지막에 그 나무판대기 하나 여자가 올라가 있고 디카프리오가 매달려서 이렇게 하잖아. 그지? 존나 웃긴 건 사실 여자가 더 무거울 텐데 살집이 좀 있는 배우거든. 내가 케이트 윈슬렛이 거기서 이제 그 하다가 물론 이 대사를 치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쓸 수 있는 대사거든. 디카프리오가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I think I can't make it. 이렇게 대사를 치고 놓고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대사를 실제로 친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칠 수 있는 대사라고. 거기서 make it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I think 나 생각해. I can't make it. 만들 수 없다고. 아니지. make it 뜻이 뭐다? make it 만들다가 아니라 해내다, 이뤄내다, 성공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야. make it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죠. I think I can't make it. 넘어져 가.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make it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나왔고 make it into가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지 이렇게 해놨어. make it이라는 뜻이 원래 해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자 그럼. 자, 더욱더 많은 현대의 용도들이 있는데 이 용도는 결코 표준 사전에는 그렇게 의역하면 들어가지 못한 용도 이렇게 돼요. 해내지 못하니까. 사전에 들어가지 못한, 편찬되지 못한 용도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냐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냐면 물리적 공간의 한계 때문에 표준 사전에 현재 사전에 들어가지 못한 좀 더 많은 현대의 용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앞에 뭐라고? 전통 사전의 문제가 뭐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 있어서 다 담을 수가 없더라. 다시 말해서 진짜로 물리적 공간 제약 때문에 담을 수 없는 현대의 단어들의 용도가 많이 있더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in other words나 there is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인터넷의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는 쇼트커밍의 반대말로 장점으로 보시면 돼요. 인터넷의 장점은 인터넷 나왔지 뭐가 들어가? 그러나가 외국적 들어가죠. 위에는 지금 물리적인 전통적인 그 사전의 단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인터넷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뭐냐?
virtually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 사실상 아니면 가상으로 오죠. 여기서 다른 사실상이고 바로 뭐냐면 사실상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 인터넷이 뭐 많이 발달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집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뻔한 얘기가 뒤에는 많이 뭐 될 것 같고 따로 읽어보시고 이 단어만 보자. conceive 뜻이 맞아? conceive란 동사였어. conceive 뜻이 뭐니? 생각해낸다, 상상하다 이런 뜻이고 또 전혀 그렇지 또 전혀 다른 뜻으로 이게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뜬금없이 요건 당연히 첫 번째 뜻에서 able이 붙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이라는 단어로 쓰였다. 뭐 이 정도. 자, 나머지 쉬워요. 그래서 문제풀을 보시면 제목을 볼까? 확인을 해볼까? 제목은 아 원래 딱 풀이 끝나고 나서 간지나게 딱 해보고 딱 올리면 싹 되는데 약간 좀 약간 품이 안 돼서. 제목은 바로 인터넷이 사전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단어의 용도를 더 많이 실어주고 있더라. 좀 쉬었다가 테스트 3 이어갑시다.